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정년 퇴직한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력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73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OTC 장교 2년 군대 갔다 와가지고, 75년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도에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애너버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그 후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설계 엔지니어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그 후에 1993년도에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로 와가지고 거기서 23년간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유튜브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가 23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퇴출돼야 된다. 굉장히 부패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제 나이가 70세, 만 70세, 한국 나이로 71세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10년 정도 더 살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늙음하게,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서 실상을 좀 알리고, 그리고, 이런 일이 앞으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 나섰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근무하는 도중에 우리나라 전체의 부패상, 특히 이제 학교에도 그게 엄청 심해요. 그래서 2009년에는 제가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금품 로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당시 이제 매스컴에 알리고, 그 당시 신문에도 크게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뜻하지 않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적도 있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그때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때 이런 일을 터뜨려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인권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공익제보자들이 모임인 공익제보자 모임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23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통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대학의 부패 사례, 그런 걸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투명 지수, 보통 CPI라고 그러죠.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투명 지수가 있어요. 그게 39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180개 국가를 전부 비교해서 어느 나라가 제일 투명한 거죠. 1위서부터 10위에서 우리나라가 39위니까는 뭐 우리나라가 낮은 건 아니지만은 중간보다는 높지만은 상당히 부패하다. 그런 걸 아직 느낄 수 있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좀 향상이 되고, 좀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1993년도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돼가지고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교수 생활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는 입학, 그 다음에 전과, 편입, 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는 거요. 학교에 입학하는 거, 이런 관련된 건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부패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3, 4년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의 부정 입학에 대해서 그때 크게 떠들고, 결국은 이제 총장, 하고 뭐 입학관리처장까지 몇년 징역형을 받고 그랬죠. 그전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뭐 엄청 많습니다. 물론 나보고 뭐 당신이 직접 봤느냐, 당신의 그거를 직접 관련해서 그런 일을 본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아는 증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직업에 관련된 일을 수십 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흔히 합니다. 그 업계, 그 분야에서. 그래서 보면은 학생들이 그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요. 수준의 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그 교수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편입 또는 전과 이런 거는 그 교과 과장, 과장의 권한이다. 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어떤 그 뒷거래 이런 게 많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져야죠. 왜냐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꼭 연세대학교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그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채용. 교수 채용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69년부터 73년까지 전 연세대학교 전과를 다녔는데 그때는 과외 교수가 딱 두 명 아니면 세 명 있었어요. 세 명 있었는데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웬만한 과면 수십 명. 제가 다닐 때 있던 과는 제가 은퇴할 때 그때 65명이었어요. 교수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수가 급격하게 많아진 이유가 그때 교육부에서 학교를 평가하는데 이 학생 대 교수의 그 비율을 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교수당 그 학생의 숫자가 적은 게 좋다고 그러죠. 외국 대학은 10명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에 목표가 굉장히 낮은 숫자 아마 제 기억에는 10명이나 20명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를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로비를 많이 해요. 실력보다는 로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끔 얘기 들어보면 뭐 교수 자리가 뭐 아파트 한 채 값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직을 사고 판다는 게 최근에도 어느 사학에서 거기서 선생님을 뽑는데 문제를 다 유출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물체를 다 유출해서 뭐 뽑았다 그래요. 전원 그냥 파면 처분하고 그 다음에 형사고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어플라이 하면 사람이 이제 뽑으려고 공고를 하면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망이 들어오면 그래서 실력대로 뽑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미리 찾아가서 로비라고 이제 뒷거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임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과장이 뭐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원로 교수님들 또는 인사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러 와요. 거기서 어떤 뒷거래가 거래되고 그러죠. 그런 걸 제가 봤는데 저한테도 뭐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격이 그런 것이 딴 사람 딴 교수들 다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왕따죠. 뭐 가주지도 않고 저는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2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수들이 이제 어떤 그 신임 교수들은 보면은 자기가 이 학교에서 일생 동안 교직에 있다 보면은 뭐 진급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오면은 1년 동안 그러니까 임시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1년 동안 봐서 사실상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먼저 자기가 어떤 금품을 갖추겠다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 있는 교수가 들어와서 실력대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리 로비를 한 데 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이다 교수가. 그게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원래 돈이 많았다든가 자기 집안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채워넣어야죠. 저도 그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뭐 들어오는데 어떤 교수가 한번 얘기를 한다. 자기는 3억이 깔려있다. 바닥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3억을 채워놔야죠. 자기가 쓴 돈을. 채워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다니는 그 과에서는 연구비가 교수당 한 1년에 2억, 3억 뭐 많은 교수는 한 10억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1년에 한 몇 억씩 됐었죠. 거기서
어떻게 횡령을 해요. 그 횡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가짜 영수증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를 뭘 산다. 그러면 몇천만 원 장비 뭐 이런 거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지도 않고 전자상가 같은 데 업자를 불러가지고 한 10% 정도 주고 가짜 영수증을 다 만들어내요.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걸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인건비. 학생 인건비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적게 주는 겁니다. 학생 인건비를 많이 잡아놨다가 주고 적게 주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런 일을 박사과정 학생들을 많이 시켜요. 어떤 박사과정 학생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박사과정 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기억나는 거는 맨날 영수증 정리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러니, 그런 사고를 했는데, 참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23년 근무하다가 그걸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박사과정 학생들 그런 걸 안 시키기 위해서 영수증 정리하는 따로 직원을 하나 뒀어요. 학생들은 공부만 하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가 대부분이 그 국가연구과제 이런 게 많아요. 국가연구과제라는 거는 과기처라든지 과학기술부라든지 또는 뭐 여러 국가기관에서 나오는 연구과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기업, 뭐 삼성전자, LG전자라든지 저 같은 분야는 전기전자 분야니까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가 과제 중에서 큰 것들, 뭐 한 몇십억씩, 1년에 몇십억씩 되는 그런 과제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데 처음 보면 그런 과제를 갖다 수행하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큰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열심히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한 그런, 연구한 경험, 공부한 거, 그런 건 꽤 있는데, 큰 결과가 없어요. 큰 결과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돈이 낭비된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연구기관 있죠? 국가연구기관에서 큰 과제를 따옵니다. 큰 과제를 거기서는 몇십억짜리를 따다가, 그 다음에 조그만 그 기업들, 소기업들 여러 개를 또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참여기업, 그리고 이제 같은 연구실에 가지고 산학연, 산업계 학계 연구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서울은 그럴듯하죠. 그럴듯한데 거기서 대부분 경우에 산업계의 조그만 회사들은 돈 세탁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고 학교에는 조그맣게 한 몇천만 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학생들 인건비 주고, 뭐, 학생들 인건비는 일반 기업체들은 훨씬 적기 때문에 한 몇 명의 학생들을 갖다가 충분히 써서 그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리더는 연구소가 되는 거죠. 연구소의 어떤 연구실, 연구단에서 그거를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주관해서 하다 보면은 그러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뭐 이렇게 평가를 단이 있어요. 평가단이 있어요. 그 평가단이 내려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만 그 패스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 보고할 때 그 패스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러면 1년에 몇십억씩 한 뭐 4, 5년 했다 그러면 한 100억 이상 되고 그러잖아요. 그저 100억짜리 과제도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참여해서 했던 데는 그러잖아요. 그 연구단 단장이 뭐라 그러냐면 다 연구가 끝나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끝나가지고 저희도 뭐 그 참여해서 했죠. 마지막에 심사하기 직전에 자기가 연구 평가위원 명단을 다 받았대. 그러니까 미리 다 교감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주는 일반 기업이나 학교에 주는 연구과제, 뭐 작은 거는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청하면은 그거는 공정하게 평가해서 저 과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큰 것들 있죠. 뭐 10억, 20억, 뭐 이렇게 몇십억 되는 거. 기업체들을 하는 거. 그거는 다 교감이 있어요, 미리. 저도 그걸 옛날에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워낙 큰 조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 하고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는 자원 어떻게든지 돈을 뽑아서 그걸 채워야죠. 자기가 쓴 돈을. 제가 93년도에 연세대학교 처음 와서 참 놀란 게 있어요. 연구과제를 하나 하는데 학교에서 10%를 딱 떼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0%를 딱 떼고 90%를 교수의 개인 계좌로 넣어줘요. 그러면 그 교수가 이제 학교에 관련 없고 그 교수가 알아서 그 연구를 과제를 준 그 단체하고 뭐 박재단이라든지 또는 학우지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그거 보니까 교수 개인 통장으로 딱 들어와 있고 교수가 인건비도 알아서 책정해서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수증해 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참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후에 그 제도가 바뀌었죠. 그런 걸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카드제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학교 연구처로 그 돈이 들어오면은 연구처에서 그걸 은행 계좌에 넣어놓고 카드를 줍니다. 그리고 카드를 줘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써라. 그리고 학생 인건비는 직접 또 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부 입금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보면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저도 뭐 수십억, 제가 23년 동안 교생활하면서 수십억 연구비를 갖다가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한 번도 거기서 정산에 이상이 있다고 뭐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교수들도 물어보면은 다 그래요. 그 연구비 때문에 문제됐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 그만큼 허술해요. 우리나라 관리하는 게. 그렇게 허술해가지고, 연구비가 이리 줄줄이 새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연구비가 1년에 22조라고 얘기 들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뭐 인공위성을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 다른 분야는 모르는데, 그 학교나 우리 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거는 많은 부분이 새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보면은 출장비가 있거든요. 출장비라는 게 대개 보면 논문 발표 또는 학술회의 참석 뭐 그런 건데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런데 가서 등록만 해놓고 관광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뭐 등록증 등록을 한 그거 제출하고 갔다 온 거기 가서 등록했다는 것만 제출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무슨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름방학이고 방학 때만 되면 많은 교수들이 전부 출장 나가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해서 전부는 아니죠. 제가 전부라 그러면 100%라는 얘기인데 안 그런 경우는 꽤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관광 가는 겁니다. 이게 한심하죠. 작년에 그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뭐 개교일에 감사한다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도 감사를 당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감사를 당했고 그 당시에 뭐 사학비리 근데 이거 사학비리보다 대학비리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무슨 사학만 그런 게 아니고 공립학교도 공립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연구비를 줬는데 그냥 쌈짓돈 마냥 이절이다 해가지고 그래 감시가 그 돈에 대한 감독이 그렇게 소홀해요. 그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리죠. 제가 23년 동안 대학교수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직업 분야에 있는 거는 자기가 훤히 알아요. 그걸 그럼 구체적으로 뭐 딱 집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거를 좀 더 철저히 감시를 해야 돼요. 공무원들을 좀 많이 뽑아서 저 연구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그 실험 실습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공대다 보니까는 실험 실습비가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비라는 게 또 있어요. 과비라는 거는 대개 보면은 산업체에서 지원금으로 들어와요. 산업체에서 학생들을 갖다가 연수 보내면서 석사과정 박사하면서 지원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쌓이면은 몇십억까지 쌓여요. 그리고 실험 실습비, 1년에 몇억.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학교에서 그냥 과에다 맡겨놔요.
과장은 맘이에요. 과에서 쓰면은 또 과에 무슨 뭐 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의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과장 맘대로 써요. 과장 맘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 항상 실수비가 다 제로가 되어버리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과비 같은 것도 몇십억 쌓이면은 그게 투명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감사 안 해요. 여기가 어떤 큰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학교의 사각지대라기보다 이 우리나라의 그 투명성, 그 부패, 그런데 큰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좀 더 학교에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총장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걸 자꾸 따지고 뭐 감사를 한다 그러면 교수들이 반발할 거고 그러면 총장님 입장에서는 다음에 자기가 재선하는데 또 문제 있고 그러니까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현실이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연세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 제가 다른 학교에서 교수직은 안 해봤지만은 그 분위기는 알아요.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그 보직 있잖아요. 뭐 총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부총장, 학장, 연구소장, 병원장 뭐 여러 가지 보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정창영 총장인데 이 양반이 그 부인께서 어떤 그 금품을 받고 그때 아마 편입인 걸로 기억해요. 누구를 편입시켜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입이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얘기가 뭐라냐면은 그 편입이 안 돼가지고 받은 돈을 갖다가 그 부인이 돌려줬는데 그 돌려준 수표가 딴 교수한테서 나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교수들의 보직을 하면서 받은 돈을 갖다가 잘못 돌려줬다. 딴 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게 한 가지 예지만 밖으로 드러난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빙산일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요 보직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달인이에요. 아주 달인이고 그렇게 안 하고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자리에 들어가면 또 인사치를 해야 되고 인사치를 하려고 그런 걸 하려고 평상시에 돈을 또 쌓아둬야 되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연구비에서 나오고 이리저리 뽑아서 그거를 또 그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수가 능력 교수라 그래요. 참 이 현실에서 저도 굉장히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망설였어요. 굉장히 많이 했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망설이긴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건 좀 없어져야겠다. 투명해져야겠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섰는데 후진국 중에 후진국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없어져야겠다. 그래서 제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2009년에는 그 현직에 있을 때죠. 11년 전이네요. 대기업 그 당시에 그 금호건설이죠. 금호건설에서 금품 로비 저한테 무슨 뭐 상품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그 SK텔레콤에서 거기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두 번 그 당시에 일을 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저한테 국민훈장도 주었고 그 다음에 그걸 계기로 그 당시에 공무원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국민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다.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런 그 제안이 많이 있었대요. 일반 그런 투명성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단체에서 국민신고자는 보호법을 만들자 그랬는데 안 만들고 있다가 그 사건이 터지니까는 그럴 때가 제일 그 법 같은 거 통과시키기가 좋은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러다면 그 나라의 분위기가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얼른 발의를 시켜가지고 통과돼서 지금 그것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몇 년 후에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이 또 나왔죠. 그래서 저도 사실 거기에 조금 공헌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제가 69년부터 73년까지 대학 다닐 때는 그때는 진짜 한심했어요.
한 학기에 강의 몇 시간 안 해요. 그리고 책이 있으면 챕터 1 정도만, 책 사고 챕터 1 정도만 강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맨날 휴학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대모드만 그렇지만은 교수들도 의욕도 없고 학생들도 의욕도 없어요. 그러니까 4년 졸업할 때 되니까는 뭐를 배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박정희 정권 시절 69년부터 73년인데 75년도 유학을 갔어요. 저는 유학 가기 전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장교고 그러니까는 영해 보조하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서 결국 이제 6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을 해서. 그래가지고 뭐 엄청 고생을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 옛날 그때 하면 틀려요. 그때는 교수들이 뭐 실력도 없고 진짜 학생들이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제대로 공부하고, 물론 뽑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다 제대로 공부하고 온 교수들이고, 그리고 이제 외국의 그 선진 문명 그런 데서 일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대로 강의합니다. 저만 해도 꼭 다 채워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휴강하면은 또 보강도 하고, 뭐 그런, 그리고 이제 강의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제가 75년도 유학 가서 놀란 거는, 거기서는 강의가 끝나면 학기에 맨 마지막 시간에 강의 평가래요. 교수는 나가고, 이거 강의 평가장에 이 학기에 강의가 어땠다는 걸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전 놀랐어요. 학생이 어떻게 교수를 평가를 하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를 해요. 한 10여 년 전부터, 한 10년 됐나요? 10여 년 전부터 그게, 시행이 돼가지고 강의 평가도 하고, 물론 이제 강의 평가가 나쁘다 그래서 뭐 어떻게 크게 그러는 건 없어요. 그게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연구비도 이제 카드제를 사용하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새나가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무원을 좀 더 많이 뽑고 좀 더 철저히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22조 원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새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투명한 그러한 뭐 사회가 됐으면, 학계 분위기가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